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에 나타나는 그 열두 아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봉독할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여수룬이라고 불려지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열두 아들, 이 열두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열두 아들이죠.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얍복강가에서 갖게 될 때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게 되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 그가 환도뼈가 나가면서 축복을 약속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에게는 당연히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하나 그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과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 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들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맏아들로 오신 이유는 많은 형제들, 그들이 우리 주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나라를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열두 지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될 아들들을 말하고 있다. 그럼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열두 아들에게 임한 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술은 이스라엘이 왜 그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두 아들, 열두 지파의 그 아들들에게 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처소로 삼고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발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셔서 우리가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그런 땅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야곱의 샘이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말씀하신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그 강이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각 심령 속에 야곱의 샘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되어지고 홀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딨냐고 말하고 너를 돕는 방패가 여호와시고 그 영광의 칼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열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그것은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 열두 아들에게 하나하나 복을 주신 사건, 창세기 49장과 비교해서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 과 비교하여 볼 때 첫 번째 아들이 루벤. 이 루벤은 실제로 아버지의 처벌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그가 탁월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축복은 루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루벤 한 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루벤 지파가 사망에 처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루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벤도 결국은 그 수가 적지 아니하였고 그는 끝까지 그 기업을 차지하였고 결국 계시록 7장을 가보면 7장 5절에 그가 인침을 받는 지파 중에 속해 있더라 라는 거예요. 루벤은 또한 어떤 죄를 졌었느냐 하면 민수기 16장을 가보면 고라 자손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 것을 너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오직 아론의 자손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라의 자손이 왜 우리 레위지파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르우벤 지파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때에 가담한 당을 지었던 사람들 25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레위지파로서 또는 다른 지파 사람이면서 그들도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지파, 한 나라, 한 백성이라고 하여서 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혹 행할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입은 한 나라 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주는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게 준 직분 안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 한 몸에 각 지체가 있고 각 부분이 있어서 각 역할이 다르다는 그것을 말한 것과 같이 각 사람에게 준 은사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을 고라와 르우벤 지파들의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열두 지파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역할이 다르게 하였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는 위치가 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은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므로 그가 기뻐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짚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떤 자였느냐? 그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고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악취가 나게 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놓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34장 30절에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을 하나씩 빌을 때에 야곱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이 모의에 내 혼아 참여하지 말자다. 야곱은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모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찌르고 혈기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야곱 중에서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말합니다. 이 시므온에 대한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므온에 대한 축복 없어요.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를 다 축복을 하면서 시므온은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 7절을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에는 시므온은 들어가 있어요. 참 묘하죠? 요셉에게도 축복을 못 받고 또 모세에게도 축복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도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에는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구약에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손에게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은 똑같이 레위가 그 시므온과 같이 야곱에게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는 레위지파는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레이지파가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조상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 경건한 자로서 그 모든 직분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에서 일한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직분자들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자들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참으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경건하게 행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받은 자 중에 그들도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도 1만 2천이 레위 지파 중에도 1만 2천이 그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에게 여호와 율법을 가리켜 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행해왔던 이스라엘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켜 행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는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유다는 야곱에게도 축복을 받고 모세에게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유다 족속 중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유다 족속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막을 짓게 하는 부사렐이 바로 유다지파 홀의 손자라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것들을 지으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어서 그가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잘 짓게끔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부사렐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짓는 일에 진두지휘하는 게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유다지파였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성막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 중에 오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이 부사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다지파 중에 다윗왕이 세워져서 다윗왕으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져요. 왕정시대 첫 왕이 사울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울왕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를 따라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다윗의 뒤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다윗이 왕권을 가진 날로부터 그 왕정시대가 다 끝나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축복합니다. 구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켜쥔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를 사자 새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사자 새끼로 표현한 이것이 다른 지파 중에 하나 사자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파예요. 단지파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22절에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유다지파에게 내린 축복의 사자 새끼와 단에게 내린 바산에서 나온 사자 새끼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 같은 사자와 참 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나온 사자 새끼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그가 사자 새끼같이 하지만 그는 수사자요. 그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은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바산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명기 3장 3절을 보면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은 야곱이 단을 축복한다고 할 때 그를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뱀 독사는 누구의 자식을 이에요? 사단이죠. 사단이 뱀으로 표현되어지고 독사로 표현되어 있고 바리새인들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이 바로 이 뱀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계시록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인 중에 단 지파는 제외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열두 지파가 다 1만 2천씩 되어져 있어요. 1만 2천씩 되어져 있는데 단지파만큼은 인침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단지파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뒤통수를 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 같으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을 뒤통수를 쳐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독사의 새끼다 이 말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속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성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요 14만 4천 이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단지파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같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자 태어날 때는 열두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에는 속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인침을 받는 지파가 되어지는데 왜 단지파만큼은 그와 같은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구속이 허락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짓을 하는 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혹 죄를 짓고 혹 잘못된 일을 하고 분을 내어서 그 레위지파나 시몬같이 죄를 짓고 또는 루벤과 같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하여서 독사의 자식으로서의 짓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우리는 뱀의 후손, 마귀의 자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뱀의 후손으로 마귀의 후손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허락되어졌어도 여전히 뱀의 자손으로서 독사의 짓을 계속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끝까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짓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죠. 인침을 받은 자 중에 하나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므낫세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의 지파 중에 1만 2천이 인침을 받는데 이때의 그 요셉이라고 표현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질 때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모든 축복이 이 에브라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고 신명기 33장 17절에 말한 그 축복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받은 축복과 유다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리고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 복이 한량 없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라는 그 축복을 창세기 49장에 야곱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다와 요셉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지파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는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이름을 갖는 두 왕국이 되어지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남왕국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요. 둘로 나뉘어질 때 북왕국은 에브라임이라고 일컬어지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즉 북왕국에 해당되는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이 그 모든 북왕국 열 지파나 나머지 두 지파 유다 왕국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결국은 열두 지파가 다 유다 왕국에게 속해져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유다왕국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다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머지
베냐민, 납달리, 아셀, 갓, 이스라갈 이 하나하나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언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흑암이 있는 땅이고 고통이 있는 땅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흑암 가운데 행하고 멸시를 당하는 저주 가운데서 있었던 그들, 정말 가난한 갈릴리 족속들, 비참하게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원의 빛을 비치고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이 어느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흑암에서부터 이제 빛을 보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로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바로 여호와의 성산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복음 전도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졌냐?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기 5장 18절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그 장막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장막 안에 거하여서 14만 4천인의 인을 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상 12 지파를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각 열두 지파 열두 아들이 있지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각 몸에 각 지체에 각 분량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몸의 각 부분, 각 지체가 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몸이 갖고 있는 역할들, 그리고 그 몸마다 받게 되는 그 축복들, 이것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의 분량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14만 4천인의 인을 받는 자들 속에 속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각 문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문에 애석하게도 단 지파는 이름이 없고 그 자리에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갖게 되는 요셉과 므낫세로 그 둘이 나누어지는 이름이 있게 되어진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도 중에도 가롯 유다가 하나가 제외되어집니다. 열두 사도가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어지는데 가롯 유다 한 사람이 열두 사도 중에서 제외되어지고 또 열두 지파 중에 단지파 하나가 그 문으로 세워지는 것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주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바로 나의 참 구원의 여호와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죄를 지었어도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새 예루살렘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